힘들고 어렵다 보면 우리가 자꾸 짜증이 납니다.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옆에 분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지금 나는 답답한데 복권이라도 사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도 편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힘든데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짜증나고 그것이 계속되다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왜 나는 이런 인생이지? 하는 걸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아 정말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정말 이래서 내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것까지 갈 때쯤 되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나 그냥 교회 온 사람들한테 어려운데 힘든데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찰하고 난 뒤에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눈물 나와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도저히 내가 그 내 힘으로는 이게 한 번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생기고 한 번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생기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매일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송두리째 맡아주세요 하는 고백이 될 때쯤 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그 단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이럴 때는 눈물 흘리고 그렇죠? 한숨 쉬고 가슴 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기도가 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 편안함 아 하나님 왜 또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이 왜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처음부터 그냥 내 삶이 엉망인데 문제가 꼬여있는데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감사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억지를 부리고 따지고 하나님께 왜 내 삶이 있냐 이게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때가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만 해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만 알아도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한숨이 되고 눈물이 되고 짜증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된다. 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매일 내 생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땡깡 부리면서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해라 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된다. 그런 간절함 하나님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